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2학년 2학기 35쪽 기초다지기 4단원에서 배운 낱말을 바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짐작, 인물, 그림책, 엄마, 가족, 행복 적어보겠습니다. 먼저 짐작의 지읒은 1번에 들어갑니다.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 짧게 긋고 4분의 미음을 적어줍니다. 짐작 지읒은 1번.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 짧게 긋고 3, 4분의 나누어서 기억을 적습니다. 인물 이영은 1번에 동그랗게 적어줍니다.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 짧게 긋고 니은은 3, 4분의 나누어 적습니다. 물, 미음 1번, 2번에 나누어서 적고 중심선을 중심선에 맞추어서 가로의 글 길게 적습니다. 리을은 3, 4분에 나누어 간격에 유의하며 적습니다. 그림책, 기억 1번, 2번, 4번 쪽으로 삐쳐내립니다.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의 글 긋습니다. 림자의 리얼은 1번, 2번 쪽으로 약간 빛을 올리는 리얼입니다.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 짧게 긋고 미음은 4분의 적습니다. 책자 치엇은 1번 L을 짧게 조금 더 길게 적고 기억을 4분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. 그림책. 그 다음 엄마 이영은 1번에 동그랗게 적어줍니다.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 짧게 긋고 미음은 4분의 적어줍니다. 맞자 미음은 1번, 3번 가운데 미음을 적고 받침이 없기 때문에 길게 세로의 글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. 가족 기억은 1번, 3번에 가운데 적고 세로의 글 길게 긋습니다. 점을 찍고 족자는 각이 벌어진 지읒을 중심선 위에 적습니다.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의 글 긋고 기억은 3,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. 그 다음 행복 1번에 1번 3번에 약간 들어갑니다. 히읗 짧게 길게 4분의 2형을 맞추어 적습니다. 복자 비읍 1번, 2번에 비읍을 적고 중심선에 맞추어서 가로의 글 길게 긋습니다. 기역은 3, 4분에 맞추어서 적습니다. 자, 여기서 그림책의 기역 부분 비스듬하게 삐쳐내립니다. 림자의 간격, 이 간격은 이 간격보다 약간 넓게 쓰면 되고 이 부분은 붙였습니다. 책자 일직선을 그었을 때 기역의 뒷부분이 일직선 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이너비, 이너비 깎이 하고요. 이너비와 이너비도 깎이 써주면 되겠습니다. 행복할 때 2형 두 개가 나오는데 밑에 있는 2형이 이 2형보다 약간 크게 적으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2학년 2학기 35쪽 써보았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